자, 3대3 공방티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그 나왔고요. 같은 편 테란. 테란. 투 테란이네요. 토스가 없네. 일단 같은 편 분들이 이제 토스가 없고요. 투 테란이기 때문에 어떻게 경기를 또 이끌어가야 될까요? 히드라보다는 럴커를 좀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미탈리스크를 띄울까요?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두 분이 근데 메카닉을 가실지 아니면 바이오닉을 가실지 일단 봐주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떨어져 있는데 일단 9시 적으네요. 바로 옆에 적이 있네. 보통 저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혹시라도 구드론을 띄고 만약에 링을 쓴다 하면은 저한테 이제 그 뭐야 선클러시랑 같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초반에. 그걸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정찰 가시고 있고요. 아, 스프링폴트 올렸네. 근데 라바를 보니까 남기는 것 같은데 라바. 자, 미리 콜론 하나 올려놓습니다. 6링 뽑을 생각이에요 지금. 라바 남겼거든요? 이거 6링 뽑을 생각이야. 링 뽑았어요 저거. 제가 볼때 링이에요. 저건 제가 볼때 링이고, 이럴 때는 해처리를 하나 더 올려 그냥. 어감을 하나 더 올려도 돼요. 6링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걸로 이제 선큰 하나 더 추가 해주면 되겠죠. 링 띄죠? 예. 네. 저 링이 어디로 올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저한테 올것 같기도 한데 아마 요정도쯤 됐을 때 선큰 누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이거 두개 누릅니다. 아 저한테 안 오네요. 세시한테 가면. 자 상대방 테란 있죠. 이러면 오버로드 빼야 돼요. 마린 한 마리가 또 와가지고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빼놓고요. 선큰은 미리 두개 지어놓습니다. 그냥 가스 하나 추가. 히드라 갈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럴커를 먼저 가는 게 좋은 판단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니다. 히드라 가자, 히드라. 히드라 가도 될것 같아. 일단 9시 저그가 링을 썼는데 피해를 많이 못 줬어요. 피해도 많이 못 줬고 굉장히 가난한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저보다는. 제가 오히려 더 부유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히드라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야 오구 빼 오구 빼. 오 조심해 조심해. 오버 잡히면 안돼 지금. 이렇게 극 초반에 오버 잡히면은 진짜 피해가 정말 크거든요. 잡히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은. 오버로드를 잘 펼쳐놓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디로 오는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히드라드는 두개 지어야 되겠다. 아 근데 초반에 원래 성큼 두 개를 저렇게 빨리 보통 제가 잘안 짓는데 지금 빨리 지어가지고 아 타이밍이 좀 어긋났어요. 히드라덴 올리는 타이밍이나 가스 올리는 타이밍이 약간 좀 어긋났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으니까. 상대방도 그만큼 또 가난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 센터 쪽에다 캐논을 짓는 것 같은데. 센터 캐논. 괜찮은 플레이 하네, 상대방.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오버를 잡지 마. 나온다, 나온다. 테란 나온다. 테란 나오잖아. 캐논 지어준 거니? 아, 마린이구나. 자, 업그레이드 동시에 두개 눌러주고요. 드론을 더 쬐야 되는데. 드론이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가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이 별로 없어 지금. 많아야 25마리?
왜냐면 이게 시드라를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 많이 부족합니다. 셋이 막을 수 있을까? 오, 빈집 판단 좋고요. 아주 가자. 같이 가자, 같이. 이럴 때 빈집 가야죠. 어차피 헬프 가기가 좀 애매하니까 셋이 쪽은. 어, 벙커 잘 맞고 있다. 좋아. 히드라들 왜 이렇게 느려? 업그레이드 안 돼가지고 너무 느리다. 어, 빨리 가자. 빈집 가면은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보여요, 가능성.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보입니다. 좋아, 테란 좋아요. 가자, 가자. 밀어. 성큼. 그래, 이거부터. 어야, 오버로드. 일로와, 빨리 와. 아, 럴커 만들고 있는데. 어, 럴커 나왔다. 아, 오버랩이 있으면 괜찮아. 잡아, 럴커 잡아. 마린타 잡아주고요. 아, 헬프 온다. 아, 하필 질럿이 헬프가 오냐. 야, 안 돼. 도망가, 일단 도망. 오! 오, 안 돼. 죽으면 안 돼. 좋아. 나쁘지 않아. 아직 몰라요, 아직. 요 레어를 빨리 파괴시키면 되거든요. 가자, 이렇게 잡자. 레어 파괴시켰고요. 오, 9시 밀 수 있어요. 긴박한 상황이야, 지금 현재. 살짝 밀어 올라가고. 야, 스캔 뿌렸어. 오, 무서워. 스캔을 왜 뿌려? 무섭고요. 마치 뚫어버리겠다는 생각이잖아, 저거. 야, 물량부터 뽑아야 되겠다. 드론 째야 되는데, 드론 째는 것보다 일단은 물량부터 뽑는 게 더 맞는 판단인 것 같아요. 아, 뒤롭게. 잡자. 잡아버리자. 와우, 다크 나이스 라고 말을 한 순간 상대편 다크네요. 오버로드 있어, 바보야. 다크부터 잡아. 드론째도 되겠다 이제. 업그레이드 동시에 두 개 해주고. 자, 9시 마무리 시켰죠. 오, 좋아. 오버로드 빨리 튀어나와라. 나 맥처리 째도록 하겠습니다. 아, 4개 정도? 뭐야? 아, 저 가스 하나 남은가? 저기? 가스통 하나 남은 건가? 알 수가 없네. 하나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 자, 같은 편 슬슬 나오고 있죠. 탱크랑. 좋아요. 전 이제 좀 째주면서
가디언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히드라 가디언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여기를 들어가라니까. 잘못 들어갔구나. 오버 빨리 물량 움직이자. 센터 같이 뚫어야 되겠다. 같은 편분들이요. 캐시 밀리겠는데? 캐시 도와줘야지 빨리. 헬프 가야돼 이거. 와 캐시 왜 저렇게 됐어. 누가 우리 캐시분을 저렇게 만들었어. 여기 죽었어. 다크 엄청 많나보네. 아 오버레드를 갖다 드렸어야 되는데 팀원을 너무 생각을 안했다. 아 챔버도 안 올렸네. 아 챔버도 안 올렸네. 자 일단 상황은 2대2 상황이고요. 저 9시로 완벽하게 끝내야 될 것 같아. 여기다 챔버도 올리고 다음에 가스 파주고요. 역시 저게 엘리가 아니었고. 저 드론은 뭐죠? 어, 거의 드론 거의 뭐하고 있니? 야, 센터 센터 센터. 또 뚫리면 안 되는데. 센터 뚫리면 안 됩니다. 센터를 어떻게 잡아야 돼? 우리 팀이 잡아줘야 돼, 센터를. 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야, 야야.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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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센터로 달려가자. 네, 센터를 어떻게든 지켜야 됩니다. 센터 못 지키면 안 돼요. 아, 빨리 롤커, 아, 그 가디언 가야 되는데. 히드라 가디언. 이거 언제 되냐, 빨리. 업글 시키고. 이것도 업글 시키고. 밀자 밀자 밀자. 고고고 빨리 빨리 들어가 들어가. 어 탱크 많은데? 괜찮아 괜찮아. 탱크만 줄이면 탱크만 탱크만 조금 줄이자 빨리 제발. 아 젠장. 이럴 때는 말이죠. 굳이 센터를 뚫을 필요가 없어요. 드랍이 있는데 뭐하러 센터를 뚫어? 드랍 가면 되지. 그쵸? 그리고 버로우 개발도 좀 할게요. 살대발 테란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그거 할 것 같아. 그 베슬로 와가지고 일꾼 터는 그런 행위를 할 것 같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굳이 정면 갈 필요가 없지. 이쪽에다가 또 그 뭐야 스포도 좀 깔아놔야 될 것 같아. 럭커드랍 가면 돼.
센터 안 뚫리겠지? 탱크 있으니까. 병력이 많이 없나? 조금만, 조금만 대기하고 계세요. 이럴 때 7시 이렇게 드랍을 가셔야 돼. 빨리 남은 병력 빨리 센터로 가. 센터 뚫리면 안 돼. 뚫리면 큰일 난다. 가자, 가자. 이럴 때 드랍을 가야지. 가자, 가자. 들어가, 들어가. 좋아. 어, 센터 뚫리려고 그러는데. 하지만, 7시는 본진이 날아간다는 거. 안녕하세요. 커맨드 먹어. 오케이, 다 녹여버려. 그렇지. 나이스. 커맨드 왜 안 먹어? 빨리 먹어. 잘했어. 지금 밀릴 것 같은데? 템페? 도와주자, 빨리. 드랍으로 가야 돼, 드랍으로. 탱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드랍으로 가서 도와줘야지. 오, 잘 맞고 있어요. 나이스. 여기다가 이제 페러사이트까지 걸어줍니다. 시야를 공유도 하는 거죠. 어딜 도와줘야 되지? 여길 도와줘야 되나? 아니, 안 도와줘도 되겠다. 오, 잘 막네. 잘 막네요. 반대편이. 이제 히드라 가디언 가면 되겠죠.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뭐야, 이거는. 달라붙어. 좋아, 네, 잘했어. 나이스. 잘 달라붙었다, 이거.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텀 분들. 가자. 드디어 가디언 떴다. 다 죽었다, 너네. 12시 밀지 말라고. 우리 팀 건들지 마세요. 센터 밀어주마, 내가 이제. 물량 터진다, 이제. 어디야? 어디부터 밀어줄까? 5시 쪽? 다 밀어줄게, 그냥.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가자, 가자. 뚫어버려. 오, 가디언 터져. 5시로 바로 밀자, 5시. 5시 바로 밀면 될 것 같은데요? 7시는 어차피 자원도 못 캐잖아. 가난할 거예요, 지금. 자원이 많이 없을 거야. 바로 5시로, 직행하면 될 것 같아요. 6시에서 살고 있나 본데? 쥐새끼처럼, 어? 6시 쪽에 살고 있었어? 못 막을걸요, 아마 이거? 다 가자, 다. 가자, 뚫어버리자. 퀸이 아직 살아있네. 그렇다면은 테러사이트를 걸어 계속 하겠습니다. 시야를 다 내 걸로 공유로 하는 거지. 좋다, 잃어버려. 나갔죠. 7시 나갔고요. 넥서스 날려버려. 와, 빠르다 진짜. 자, 나갔죠. 다 나갔네요. 수고하셨습니다.